때마침 눈에 들어온 사냥감. 트리케라톱스입니다. 그런데 한두 마리가 아니었네요. 한 마리도 버거운데 혼자서 세 마리를 상대하기란 무리겠죠? 맥없이 숲을 빠져나옵니다. 숲을 벗어나자 곧 화산지대가 넓게 펼쳐집니다. 매캐한 유황 냄새가 코를 찌르지만 여기에도 먹잇감은 있습니다. 오늘은 되는 일이 없군요. 이때 우두머리 경쟁에서 밀려난 늙은 트리케라톱스 한 마리가 화산지대로 들어옵니다. 굶주린 티라노사우루스의 눈에 딱 걸려들었네요. 트리케라톱스는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. 티라노사우루스의 기습 공격에 놀란 트리케라톱스 도망을 쳐보지만 이미 티라노의 사정권 내에 있었네요. 급소인 목덜미를 공략하는 티라노사우루스. 승부는 티라노사우루스 쪽으로 기운 듯 싶습니다. 그러나 당하고만 있을 트리케라톱스가 아닙니다. 몸길이 1.8m, 몸무게 70kg. 공룡 측으로는 왜소했던 코리아 케라톱스가 어떻게 몸무게 9톤의 거대한 뿔공룡 트리케라톱스가 되었을까요?